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컨스트럭션 도구 중에 마지막 도구, 엑시스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엑시스 도구는 뭐 축입니다. 축. 저희 항상 스케치업을 실행시키면 항상 보던 축입니다. 축. 이 축을 어떠한 그 임의의 위치에 다시 이제 재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재설정. 이 축을 그러니까 옮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을 옮기는 기능을 가진 것이 이 엑시스 도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엑시스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업은 3D 프로그램이란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2D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포토샵처럼 포토샵 같은 경우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2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레드 축과 그린 축만 존재하게 되겠죠? 블루 축이 존재하지 않고. 자, 저희가 뭐 금방 눈치가 빠르셨던 분들은 렉탱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 중에 그 드로잉 도구를 공부할 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항상 어떠한 그림을 그리든지 먼저 제일 처음에 무조건 평면으로 그려집니다. 평면. 블루 축이 설정되지 않죠? 레드 축과 그린 축이 먼저 설정이 돼서 먼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입체적인 설정을 그 후에 추후 작업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Z 축에 대한 블루 축에 대한 그 값을 매겨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뭐 간단한 도면이나 혹은 이런 뭐 간단한 그림을 그릴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입체적으로 설정이 되거나 혹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스케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오솔길, 아, 도로라고 할게요. 도로로 하겠습니다. 도로. 자, 도로를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뭐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가게, 뭐 아파트, 뭐 혹은 뭐 슈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주유소도 들어갈 수 있고. 자, 이 도로를 인접해서 이 건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 도로는 일정하게 일직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일직선이 아닐 수가 있고 뭐 굽이굽이 뭐 휘어져 있는 도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죠? 아, 이제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도로가 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막 굽이굽이 막 고갯길처럼 막 휘어 있어요. 이런 때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위에 건물을 그리려고 했을 때, 항상 기본값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건물도 또 이거, 이렇게 또 로테이트를 회전시켜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엑시스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휘어준 다음에 바꿔준 다음에 바로 렉탱글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금방 스케치업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이 축에 대한 이 축, 레드 축과 그린 축에 대해서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 도구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케일도 자, 이 지금 이 렉탱글 이 사각형을 저희가 사이즈를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하면은 스케일도 똑같이 레드 축과 그린 축으로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가로, 세로, 평행한 상태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 크기 조절이. 자, 그렇다면 이게 회전이 돼 있는 경우, 마른 목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른 목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로 스케일을 조정을 하고 싶어요. 위치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스케일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똑같겠죠? 왜? 축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죠? 축이 변동이 없는 상태로 스케일을 조정했으니까 레드 축과 그린 축 상태 그대로 평행한 상태로 네모가 만들어지겠죠. 스케일 그 조정 도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마름모꼴을 일정한 간격대로 유지하면서 조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벌써부터 완전히 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주거나 이렇게 바꿔주면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축 엑시스 도구를 이용해서 이 축 자체를 바꿔버리면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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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일정한 그 크기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일정한 기준 오리지널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평면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아,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입체적인 방향, 입체적인 모형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삐딱하게 앵글 값을 주고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서클을 저희는 그 스케일 조정을 하고 싶어요. 자, 이 상태일 때, 입체적인 상태였을 때 스케일을 조정하게 되면은 오토폴딩 기능 때문에 얘가 막 뭉개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을 누르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벌써 뭉개져 버리죠. 그죠? 현재 벌써 막 뭉개지지 않습니까? 그죠? 평면 상태였다면은 뭉개지지 않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엑시스 도구를 이용해서 이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평면 상태로, 아이고, 평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자, 축이 지금 현재 옮겨졌죠? 현재 지금 평행 상태가 됐죠? 평행. 이 서클에 대한 축이 평행 상태로 지금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 바꾸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토폴딩 기능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 형태도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 수가 있을 테고, 그죠? 요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축을 재설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축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축 아이콘을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축 모양의 아이콘이 줄줄 따라가다는 게 되는데 항상 클릭하고 한번 원하는 방향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 레드 축으로서 위치 설정해 주고 그 다음 그린 축으로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딱 이제 축이 원하는 방향에서 설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축이 지금 여기 위치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축을 설정을 했는데 난 수정 작업이나 혹은 이제 추후에 일련된 작업을 다 했어. 난 다시 오리진 축으로 원래의 축으로 다시 변경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 누르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리셋 있죠. 리셋 하면은 원래 축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원래 축으로도 다시 되돌아온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축 같은 경우도 숨길 수도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 누르시면 하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드. 이게 작업하는데 계속 너무 이게 거슬린다 라고 했을 때 하이드 누르시면은 축이 숨겨집니다. 그죠? 축이 숨겨진 게 보이시죠? 자, 숨겨진 건데 다시 살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자, 뷰에서 엑시스를 다시 재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이 다시 보입니다. 뷰에서 엑시스 있다라는 거 나중에 괜히 또 하이드 했다가 헤매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뷰에서 엑시스 다시 재활성화 시켜주시면 다시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플레이스라고 있는데요. 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이거 클릭한 상태입니다. 플레이스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플레이스 위치를 어디다 설정할 것이냐. 네, 그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이제 얼라인 뷰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탑뷰입니다. 탑뷰 클릭하시면 이렇게 탑뷰로 바뀌죠. 탑뷰
탑뷰로 본다. 위치를 이제 정렬한다, 재설정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엑시스는 이제 축을 이제 이동하는 축을 이동시키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 스케치업에서의 기본적인 이 축에 대한 그 특성, 축에 대한 이제 축이 항상 기준점이 돼서 그려진다라는 거. 렉탱글이든 뭐든 어떤 거든지 축에 대한 걸로 항상 평행을 이루면서 그려진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뭐 간단하게 엑시스를 더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저 형, 여기서 지금 오른쪽 키를 눌렀어요. 자, 오른쪽 키를 눌렀더니 여기 얼라인 엑시스라고 뜹니다. 얼라인 엑시스. 얼라인 엑시스를 이제 여기다가 재설정하겠다는 얘기죠. 클릭하시면 자, 이 면에서 얼라인이 얼라인이란다. 그 엑시스가 다시 재설정이 됐어요. 직접 자, 직접 여기다가 축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얼라인 엑시스 눌러도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축이 이렇게니까 현재 지금 여기가 요렇게가 지금 그 평행 이제 단면인 상태죠. 단면. 평면인 상태인 걸로 세팅이 된 거죠. 그죠? 뭐 요런 식으로 얼라인 엑시스로 이제 축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 축에 대한 설정이 때로는 이제 그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자주 생겨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좀 간단한 그림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이 주차장이 1층짜리가 아니라 2층, 3층, 4층짜리 여러 가지 층으로 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2층이나 혹은 3층에다가 이 자전거를 옮긴다고 했을 때 무브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에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레이어로 잡은 다음에 뭐 하이드 한 다음에 숨기기 한 다음에 옮기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 옮기기가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막 아무 데나 스냅 기능 때문에 막 달라붙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스 기능으로 엑시스 도구로 재설정한 다음에 무브를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무브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옮기면 바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가령에 이게 3층짜리다. 1층, 2층, 3층짜리에 3층 건물에 현재 놓는다고 했을 때는 놓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축으로 다시 재설정을 하는 거예요. 축으로. 만약에 들어서 여기다 놓겠다. 클릭하면은 축이 설정이 다시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항상 절대좌표와 그 상대좌표를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절대좌표로서 이 레드 축과 그린 축과 블루 축이 만나는 여기 원점, 바로 여기 가운데 원점은 항상 0,0,0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1더 가면은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절대좌표가 존재하게 되는데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요 놈을 조금 이게 좀 회전을 좀 할게요. 조금 회전을 시켜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옮길 때 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놔도 되겠지만은 자, VCB 창에다가 대괄호 쓰시고 0,0,0 한 다음에 대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옮겨집니다. 아이고, 기준점을 제가 잘못 잡았네요. 자, 무브 도구를 할때 항상 기준점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브 도구를 어디로 기준점 잡으면 여기다가 바로 갈까요? 여기다 잡아야겠네요. 여기다 잡아야겠네요. 여기다가. 그죠? 자, 다시 0,0,0 한 다음에 대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좌표를 설정을 하고 다시 재설정했기 때문에 어디다가 무언가를 옮길 때 축을 다시 재설정한 다음 그 절대좌표로서 옮기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좀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어렵게 하긴 했는데 되게 간단한 일입니다. 되게 간단하고 쉬운 설명인데 제가 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해드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축이란 것은 일정한 특별한 상황일 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브 도구를 이용할 때나 혹은 스케일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로테이트나 이런 거 사용을 할때 축을 재설정한 다음에 수정을 하면은 좀더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 조금 너무 어려운데 한번 여러 계속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에 대한 스케치업에서 축에 대한 그 기준점, 기준이 되는 것. 스케일로서도 예제로 제가 살펴드렸고요. 로테이트로서도 살펴드렸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축을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일 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어떤 때 응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머릿속으로 한번 굴려보시면 이 엑시스 도구를 조금 더 원활하고 아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